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께 헌신하리. 부활한 나의 생명아 비파와 수금들아 소리 높여 모두 찬양하리라. 주여 나의 생활이 주께로 제한됐으니 나는 주를 표현하리. 거듭난 나의 생명아 형제와 자매들아 교회에서 우리 건축하리라. 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수요집회 받침이 박대식입니다. 다음 주 수요집회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요한복음 30번째 말씀, 건축을 위한 생명공급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는 사람들에게라는 말씀을 중심부 양지환 형제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내가 그라하심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 모세 오경을 적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염검과 천사들로 둘러친 에덴 동산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을 화염검과 천사들을 아예 없애버리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이 벽을 없애버리셨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운명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은 사람이 자기의 위치인 인격을 이탈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벽을 없애려면 사람이 다시 자기 자리로 오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심으로 이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이제 알아지는 것이 아 예수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믿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운명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인격을 회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오늘은 건축을 위한 생명공급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먹을 것을 준비해온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했던 양식을 제시하심이라는 말씀을 장년부 이주영 형제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주영 형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